네. 역시 사람은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그 분위기 가라앉히고 힘없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너답지 않다. 왜 그러냐? 혹시 중국 갔다 왔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프로가 조용히 야, 오늘 같은 날은 가능하면 이빨 보이지 말고 그 투자자들 위로 좀 해드려. 그 맨날 장난하면 안 된다. 그러길래 성격 좀 바꿔보고 하려고 했더니 역시 안 어울리네요. 아무튼 오늘 또 시황 정리해보고 또 내일에 시장을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 그 사경인 회계사의 겨울 아카데미 목표량 다 팔 때까지 계속 광고할 겁니다. 듣기 좀 지루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목표량을 채워주실 수 있으면 서로 좋겠습니다. 유익한 강의라서 그래요. 뭐 저도 알고 뭐 김프로도 아시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것 같다가 구매하시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여러분 보겠습니까? 두 번째, 저희가 독서토론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저는 저 혼자 중장년 트레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모여서 책을 한 권 같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 페이지2 앱 또는 팟빵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학균 센터장님과 2%만 마감이 되지 않고 한 2명 정도 남아있답니다. 저 오늘 마감 안 되면 폐강시킬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2% 쪽 레슨 뭐 저 클래스나 김학균 팀장님 클래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으니까 먼저 다 신청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뢰 포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개는 이래서 미녀가 남자친구가 없죠. 두 좌석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투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네. 오늘은 진짜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군요. 아니요. 저는 그 이프로님 독서토론에 자리가 두 개 남았다라고 해서 네. 지금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자리 제가 남아있으면 제가 갈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 이제. 남았습니다. 한 자리 남았고요. 김학균 센터장도 제가 옛날부터 잘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센터장 이셨고 그렇죠. 센터장은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코노미스트였죠. 전략 담당하시는 전략 담당? 팀장이었고 잘 아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오늘 미러주로 나오셨구나. 아니요.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 저한테 뭐 10원 한 장 떨어지는 거 없고 한데 굉장히 충격. 오늘 지수 빠진 것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를 못 알아보다니. 저도 늙었나 봅니다. 네. 빈말인지 아는데 달콤해 귀에. 아니 빈말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데 네. 박지영 차장님 하시니까 또 더욱 네. 달콤해. 이따 끝나고 나가서 한번 더 해줘요 그거.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근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은 좀 그 공감을 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네. 장난스러워서 죄송하긴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오늘 양 시장 모두 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09%. 69포인트 하락해서요. 1176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04% 하락해서 네. 660.4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5247억, 기관이 1894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32억, 기관이 1628억. 매도했어요? 네. 순매도했습니다. 다 개인이 받았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개인이 받았다. 개인이 샀다가 아니라 개인이 사줬다. 그렇겠죠.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있죠. 이건 개인이 사줬다. 적극적으로 뭔가 산 게 아니라 그렇죠. 밑에 받쳐놨는데 밑에 받쳐놨는데 설마 채굴 될까라고 했는데 채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고요. 아마도 불확실성에서는 첫날 털어버리는 게 좀 마음이 편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목요일 시장에
중국 증시가 3% 하락해서 끝나면서 예. 우리도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는 어땠어요? 특히 일본은 일본은 우리 시는 어제도 장이 열렸었나요? 일본은 어제도 열렸었고요. 그렇겠죠. 일본은 지금 오늘 네. 0.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둘째 날인데 네. 뭐 추가로 계속 하락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니 네. 우리나라야 시장 안 열렸으니까 그 정도 반영은 해야겠습니다만 내일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그걸 보면 일단 뭐 우리가 하루 더 쉬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어제 우리가 중국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나라이기는 하죠. 그렇죠. 어제 일본이 2%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2.5%가 하락을 한 건데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지만 이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우리처럼 많이 하락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1.5%, 나스닥은 1.8%, S&P 500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 하락했거든요. 일단 기술주, 반도체 이런 쪽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이거는 사실 폐렴이랑 연관 짓기는 어렵거든요. 폐렴 때문에 기술주가 하락했다? 뭐 마이크론이 하락했다? 네. 이거는 사실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지는 않을 텐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랑 엮이다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라고 해서 미중 무역 합의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급등하고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게 습관이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렸겠죠.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최근에. 네, 최근에. 예, 예. 엄청 많이 오르다가 이제 어제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죠. 아, 중국도 안 좋대. 네. 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대거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한 번에 쏟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폐렴이랑은 관계 없거든요. 폐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뭐 그런 섹터인데 도대체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중국인 관광객 그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근데 관광에 대해서도요. 네. 요즘 데이터는 어떤지 몰라도 한동안 뭐 때문에 관광을 못 나가면 그거 마치 숙변처럼 맞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가더군요. 맞습니다. 3년치를 한꺼번에. 맞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그럴 수는 있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중국 여행사협회에서 27일부터 해외 방문 포함 단체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한에서는 뭐 장거리 버스도 다 못 나가게 막았다라고 하고 중국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았다는 거니까 우한에서 우한이 아니라 그렇죠. 중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의 해외 방문도 단체 여행만 금지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오고 있고 알겠어요. 2015년 메리스 때를 한번 보면 이제 5월에 발생했는데 6월 네. 7월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통계 데이터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관련 기업의 실적도 그 수치 줄어든 것만큼 줄어들었거든요. 예. 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항공업종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데이터들이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면세점, 그다음에 뭐 카지노 이런 쪽 이제 주가들이 이제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런데 IT는 또 이건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IT는 이야기는 다른데 다 같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의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가격의 하락과 가치의 하락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졌어도 돼.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안 빠졌으면. 가치는 불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 애들이 있고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이런 쪽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줄어들면서. 그것도요. 네네. 화장품은 사면 다 바르잖아요. 네. 중간에 버리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번 달에 사가면 다음 달은 안 사갈 거 아닙니까? 네. 화장품을 갑자기 막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서 버리지 않는 한. 네. 그 화장품 소비량은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사갈 애들이 안 사간다라는 거죠.
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네. 사버리고 네. 2월 달에 한국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막상 쓰레 가든 따이공이라든 네. 따이공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2015년도에도 관련된 이제 면세점 데이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6월 네. 7월 달에. 예. 안 오니까. 그렇죠.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당장. 물론 이제 4분기에 늘어나고 아, 뭐 이제 2분기나 3분기 그게 그 폐렴이 사그라들면 네. 다시 늘어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반도체나 쓸데없이 그것과 관계없는 것들이 같이 떨어지는 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했거든요. 예.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공포에 모든 것을 사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관계없는 건 사야죠. 관계없는 거는 공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 증시 격언에 네. 첫날 투매에는 동참하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런가요?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가물가물해서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였던 건지 그렇습니다. 박 차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래서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른 것 정도면 너무 과도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번져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있어서 예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거는 이미 극복이 됐고 다시 그로 인해서 주가도 회복됐으니까 길게 보면 괜찮은데 이번 건 좀 다르면 어떡하지? 이제라는 걱정이 좀 반영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우한 지역 그 근처가 이런저런 부품 업체들 뭐 제조업체들 많다고 해서 이번에 뭐 현대차는 다 전용기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700명 뭐 700명인지 뭐 몇 명인지. 그러니까 그 동네가 네. 전부 다 정지가 되면 네. 이런저런 부품이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면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이면 괜찮은데 우한에서 다 만드는데 어떡하지? 새로 그렇다 공장 세울 수도 없고 이러면 그로 인한 뭔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직은 분석이 안 됐을 것입니다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일본 2011년도에 대지진. 네. 그때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도요다가 가서 완전 맛이 가서 이제 그쪽에 수혜를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무너지는 기업이 생긴다? 아니면 뭐 이제 셧다운이 되는 잠시 동안이라도 셧다운이 되는 기업이 생긴다 그러면 반사기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지금 이런 폐렴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저번 주 계속 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 관련된 이런 업체들 기왕 못 나가니까 안에서 집안에서 그렇죠. 소비한다. 그렇죠. 게임 뭐 웹툰 뭐 그런 것들 인터넷 포털 네. 심지어 전자상거래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연휴 때 엔드 페이지 2 그럼요 페이지 2 들으셔야죠 나머 몰아듣기 이런 거 뭐 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저 애들이랑 윷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주말에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면 혹시나 몰라서 뭐 저는 혼자 나가도 되는데 네. 애들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그런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대한항공 주가랑 NC소프트 주가를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1년 동안 대한항공 주가는 계속 내렸고요. 네. NC소프트 주가는 잠깐 출렁했지만 2016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다른 있었겠죠. 더 컸겠죠. 다른 요인들도 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뭐 저는 콘텐츠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번 이거 영향 때문에 뭐 반도체가 하락한다? 그러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이 돈다고 해서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돈을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어딘가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되고.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뭐 밝은 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차장님께서 전해주시려고 생각했던 또 다른 뉴스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다 펀더멘털이 실적입니다. 네. 이게 학습 효과가 다 있었잖아요. 사스 때, 메르스 때 결국은 해결이 되더라. 뭐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면 해결 방도가 나고 이것도
이제 날 따뜻해지고 하면 날, 면역력 높아지고 날 되게 그러면 따뜻해졌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네. 어, 그러면 면역력 높아지고 그러면 번진 속도도 뭐 줄어들 거고 여름까지 폐렴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중요한 건 실적인데 이번 주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 대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28, 29 우리 시간으로는 30일 새벽이죠. FOMC가 열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전자산들이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건 좀 찝찝하거든요, 사실. 어, 반대죠, 당연히. 그렇죠. 어, 우리 주식 시간 내렸으면. 네. 뭐 달러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고 네.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있고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FOMC 연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돈을 푼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될 수 있고 네. 뭐 2주 전인가요? 2주 전 그 레포 금리 레포 운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 뭐 2주짜리를 350억불에서 300억불로 줄인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걸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아마 이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점도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주도 실적 발표하는 거 그리고 FOMC 이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야 뭐 지나간 실적일 테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전망을 이야기하거든요. 포워드? 네,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겠다. 뭐 아.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하겠다. 야,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IT 업체들은 주식 담당자와 CFO는 참 골치 아프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터져가지고. 갑자기 중국이 네. 어떻게 될지 그 질병이 어떻게 터질지를 네네. 낸들 어찌 알고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하노. 그쵸. 하는 고민을 하겠네요. 머리 아플 겁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중앙은행이 그 금리 상한제인가요? 하는 또 새로운 전략, 작전 이걸 좀 고민하는 듯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잖아요. 네. 장기 금리도 아예 정해놓고 캡을 씌워놓고 그 이상은 올라오는 거 다 쏴버리겠다. 아예. 그러니까 대개는 장기 금리를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다양한 수단들을 쓰는데 가끔씩 올라가는 건 중앙은행도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예 그냥 딱 정해놓고 마치 그 뭐라고 하나요? 잔디 깎기 할 때 딱 일정한 높이로 깎아버리는 거 있죠. 그 위로 올라오는 건 다 깎을게요 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FOMC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또 우호적으로 나오겠죠 시장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예상 못하는 이 폐렴 네. 이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책 방향 이런 게 뭐 중요할 테니까.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박 차장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회사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경직되어 계십니까? 라는 옆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나요? 부장님 내지는 뭐 상무님이? 이게 저희도 사실 네. 약간 그 딜레마인데 우리 방송도 이렇게 해볼까? 근데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내 방송은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는 대충 하는 거예요, 박 차장님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편하고 좋고 자신감 있으십니다. 거기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여기도 사실 저 이렇게 책임은 3%가 지지. 많은 것들을 네. 걸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저쪽 본방송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 사실 조심하느라고 하는 조심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여기는 좀 편하다. 네. 그리고 아닌 말로 뭐 책임지라 그러면 안 나오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3%가 알아서 하겠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개인의 예. 의견. 저희 방송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봐주세요. 요새 숫자가 많이 떨어져서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홍보하고 가시라고 운을 띄운 거예요.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이 이름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벤키스 유튜브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네. 많은 사랑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저 신과 함께 청취자들은 숙제가 많아요. 이프로 독서 토론도 신청해야 되지. 사경이님 강의도 들어야 되지. 아 그러게요.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이거 현재 이거 아침 저녁으로 방송 매번 들어야 되지. 아침에 6천 명 다 됐었는데 오늘 2,800 명뿐이 안 되네. 저녁 방송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네.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엔 퇴근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퇴근길 페이지 2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뭐 또
다른 두 프로가 들으면 네. 이 프로 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지만 저는 출근할 때야 들으시면 좋죠. 빨리 가봐야 뭐 합니까? 회사 가서 일이나 하지. 근데 지금은 안 듣고 빨리 가면 가족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사는 게 뭐예요, 사실은?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네. 그래서 퇴근길 페이지 2는 안 듣고 그냥 가셔도 뭐 저는 그냥 혼자 서운할 뿐이지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유튜브 재미없다는 말이 너무 많네요. 아, 가슴 아파서 빨리 가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마감 시황 동향 잘 전해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